아직 작아서 1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알을 보고 알을 보는 건 아는데 아 얘네가 한 5번 정도 났거든요. 제 손에 아 진짜요? 네. 얘네는 번식을 하면 알을 보통 몇 개 정도 낳아요? 얘네는 아직 작아서 1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알을 보통 5만 마리 정도 낳는데 알을 5만? 네. 자연상에서는 원래 한 36만 마리 정도 난다고 보통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 갓 이제 성체가 된 네, 브리딩이 한참, 가능한 딱 사이즈 한참 멀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데 맘먹고 한 수조에 한 마리만 기르면 3m 금방 기르시겠네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근사하게는 네. 아무래도 맞추죠. 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애기들인가요, 얘네가? 여기 하얀 애가 올해 태어난 거예요. 뭐야, 귀여워. 안녕. 손이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작죠. 안 무네. 안 물어요. 아. 알려진 거에 비해서 순해요. 혹시 사장님 물려 보셨나요? 네. 많이 아픈가요? 생각보다 안 아파요. 피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아 이빨이 좀 턱힘이 엄청 약해요. 아 약해요? 네. 위험하려면 턱힘이 세야 되는데 턱힘이 엄청 약한 편이라 사람이 그냥 흔들면 바로 놔지거든요. 아 와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국내 유일하게 고대어들을 번식을 하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이 꽁치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대략 봐도 그냥 수천 마리 돼 보이는데 와 되게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면은 손 살짝 넣어봐도 되나요? 네. 제가 고대어를 이 애기 고대어를 이렇게 만들고 올 줄이야. 어? 강한 애들은 잘 안 커요. 아, 플래티넘 형질이 강한 친구들은 잘 안 커요? 네. 우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1m가 되고 2m가 되고 3m가 되는 아, 트로피칼. 얘네는 1m 정도까지 자라고 아피시 중에 유일하게 열대성이에요. 아. 우리나라에 방류돼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아, 그쵸. 겨울에 다 죽겠죠? 네. 아. 우리 친구들이 여기 진짜 너무 많은데 와 진짜 이거 보자마자 한 마리 데려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납니다 진짜. 근데 지금 수족관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해외 수입도 아니고 국내 KRCB 한국에서 번식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죠.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와 여기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도 한번 수중 카메라를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와 먹이형 물고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수문회가 네네. 850에 나가서 지금 아 진짜요? 와 850만원에? 네.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하죠 진짜. 이거랑 같은 종류인데 예예. 체형 돌연변이까지 같이 나와요. 체형 돌연변이요? 네. 얘인가요? 버팔로라고 해서 등이 좀 올라오게 자라는 애. 와, 이 희귀한 걸 또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와, 이거 직접 번식하신 거죠? 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번식을 직접 하신 건데, 선별해둔 또 초고가종이 또 있다고 하십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또 있네. 와, 얘도죠? 얘는 이제 좀 싼 애고요. 이건 아. 색소변이는 아닌 애고, 이런 게 비싼 거거든요. 오, 뭐야? 이게 플랜트럼이라고 해서 하이진은 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체형이 짧은 숏바디까지 나와서 가격이 아. 두 배 정도 더 나오죠. 와. 자, 이 친구가 거의 천만 원에 호가하는 또 직접 번식한 굉장히 이쁘고 치수성이 있는 숏바디 플래티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숏바디고요. 지금 요런데 가는 애들이 그냥 숏바디고. 네네. 저기서 플랜트넘까지 더해주면 엄청 부해지는 거예요. 아, 두 가지가 두른변이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만 마리 중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와. 여기 있는 치어들은 다 얘네 먹이는 겁니다. 먹이용으로 넣어놓은 치어들이라고 합니다. 풍부하네요, 진짜. 배고파서 죽진 않겠다, 진짜. 그럼 얘는 먹이 먹는 애라. 예. 어, 얘 진짜 이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고대어를 많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수 쪽으로만 하시는데 고대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와! 와, 오늘 먹이 주는 거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얘 너무 뚱뚱한데 다? 조금 걸려요. 네네. 한 번씩 얘네 약간 번식해가지고 국내 유통하고 있거든요. 아, 오, 온다. 헛? 아이고, 고급지게 먹네. 얌전하게 먹네. 아이고, 엄청 뚱뚱해요. 예. 슈퍼 돼지 같아요. 아이고, 얘는 조금 발색이 좀 옅은 이쁜 친구네요. 얘는 종이 혹시 뭐예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아. 갈색에는 없는 종류인데 라프인이라고 해서 네네네.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나왔거든요. 와, 포스가 남다르다 진짜. 귀여워. 자, 그리고 여기 기수어인 보고까지는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담수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얘가 무슨 보고예요? 초록 보고인가요? 슈테덴이라고 해서 네. 홍보강에 서식하는 굉장히 고급에 속하는 종류고요. 아. 이거는 완전 담수예요, 보고인데. 네네네. 굉장히 나름 보고 중에서 고가에 속하는 종류인데 이게 가자란 거예요.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작아요. 완전 담수고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들 구피 키우듯이 이렇게 담수에 담아서 키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고가종이래요. 콩고강에서 사는 민물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스파이더 크랩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해수 쪽에서 에로우 크랩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친구도 이름이 스파이더 크랩인데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민물에 사는 스파이더 크랩. 와, 뭔가 담겨 있다. 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친구들을 처음 보는데, 오,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다리가 제법 기네요. 거미처럼. 그래서 거미개라고 불리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담수에서 사는 거죠? 네, 완전 담수예요. 아, 그러면 그 에로크랩이랑 완전 다르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 뱀파이어 크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크면 뱀파이어 크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 네. 얘네는 이게 거의 다 큰 거예요. 아, 얘네는 완전 물에 살고요? 네, 완전 물속에서만 살고요. 아, 자,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또 민물, 구피 이런 어항에서도 키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순해가지고 합사를해서 키워도 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친구도 이따 몇 마리.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 나중에 한 번씩 담수에 한번 넣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와,
아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쟤네 싸우는 건지 뭔지. 귀여워. 와, 자 여러분들 전경은 이렇습니다. 와, 이게 매번 수입이 되고 직접 번식을 한 친구들이랑 물고기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하고 있다네요.